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아멘. 우리의 구원과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구원자로 보내어주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그 어두움과 절망을 밝히시는 세상의 참 빛으로 우리의 산 소망으로 임하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기억하는 이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주의 사랑받는 성도들이 오늘도 온라인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찬양과 경배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참회하오니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씻겨주시며 죄로 병든 우리의 영혼과 육신, 우리 가정과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와 이 땅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주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내려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홀로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 번안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 번에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 완전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 예배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십자가의 보혈만 의지하며 주 앞에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 원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사랑의 신앙만임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사랑의 신앙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방패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들리는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우리 주 하나님,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임하신 주님의 그 크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 위에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이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낳고 천한 마구간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영광과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신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축복이 주님의 은혜인 것을 알면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알면서도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고 교만하고 오만한 자리에서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나 자신이 최고인 양 세상에 기대며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며 원망하는 자리에서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가는 신종 코로나로 인하여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 주님 전에 모여 같이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시간 드려지는 이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더욱더 주님과 친밀함을 경험하는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내는 귀한 가정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의 심령의 귀가 열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세심한 음성을 듣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죄로 가리워져 있는 우리의 심령의 눈을 뜨게 하옵소서. 이제껏 끊지 못하고 버리지 못한 온갖 더러운 옛 습관들을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끊어버릴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질병으로부터 나이가 많은 연로한 부모 세대와 우리 어린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직장과 사업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찾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좌절하지 않도록 주님의 위로와 새 힘을 갖게 하옵소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현장 속에서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고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새 힘을 주시옵시며 지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 온 열방으로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과 자녀들을 코로나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 이 미국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죄악들을 사하시고 이 나라를 주님의 뜻하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대통령 당선자와 모든 유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유정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지혜와 긍휼을 구하는 귀한 유정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대언하실 이영성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어 우리들의 마음속 깊숙이 치유되지 않은 내면의 쓴뿌리와 세상과의 관계에서 끊지 못한 옛 습관들이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지는 치유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이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모든 말씀을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 후서 3장 10절부터 18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고 다음 주일은 우리가 성탄주일로 지내게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 모두가 큰 어려움을 경험했고 아직도 그 팬데믹이 진행형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예년과는 다른 마음의 상태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현실이 어두운 때일수록 성탄절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 세상의 참빛으로 임하신 예수님께 우리가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베들레헴의 밝은 별, 동방 박사들을 그 베들레헴의 예수님께로 인도하셨던 그 빛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를 또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서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시고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과 평안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2주만 지나면 2020년을 마무리하고 새해 2021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기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이 개인의 삶과 가정 또 교회 생활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영적인 연말 결산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개월 동안 어려움과 환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도 베드로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 후서 이 3장의 결론 부분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확실성과 또 그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일어날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재림이 확실하게 다가온다는 사실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반응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흔들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그런 권면으로 베드로 사도의 편지가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먼저 베드로 사도는 잘못된 신앙에 빠진 자들이 비웃고 조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을 강조하십니다.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이 주의 날은 하나님께서 역사에 강력하게 개입하셔서 세상의 죄와 모든 악을 심판하는 날인데 베드로 사도뿐 아니라 신약의 모든 사도들은 그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영광 중에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는 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바로 주의 날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지난 2주간 우리 온 교회가 아침마다 함께 묵상해왔던 그 요엘서를 보면 주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와 불의함 그리고 약자들을 압제하는 그 강포를 행하던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내용이 요엘서 1장 2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엘서 3장은 주변에 있는 그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벌하고 심판하는데 그 하나님이 훈계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회초리처럼 사용하셨던 그 사방의 민족들과 강대국들을 마지막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이 다가온다고 요엘서 3장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주님의 날, Day of the Lord, 주님의 날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교만을 꺾으시고 굴복해 하시는 날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 2장인데요. 그날에 인간의 거만한 눈초리가 풀이 죽고 사람의 거드름이 꺾이고 오직 하나님만 높임 받을 것이라. 이사야 2장 17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거만한, 교만한 인간의 그 모든 눈이 낮춰지고 오직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는 그날이 온다. 그리고 주님의 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라고 베드로 사도가 밝히시는데
그 사실은 먼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도둑같이 아무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때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고 명하시면서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을 준비를 했던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비유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10절에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하늘이 사라진다.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하늘이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린다는 이 베드로 사도의 표현은 주후 64년에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21세기에 되어질 일을 미리 환상으로 보았다고 해도 그 당시의 지식이나 언어로 묘사하거나 표현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의 안녕을 위협하는 핵무기를 미국이나 영국, 중국과 같은 소수의 강대국뿐만 아니라 북한과 같은 나라도 보유하게 된 오늘날 큰 소리와 함께 지구의 대기층이 파괴되어 하늘이 없어지고 뜨거운 불의 물질들이 원소들이 녹아버린다는 이 무서운 표현의 의미를 우리는 어느 정도 상상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늘이 불에 타 없어질 뿐만 아니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구상에서 행해진 인간의 모든 행위가 인류 역사의 모든 일이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밝히 드러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 차이점은 이미 드러난 죄와 아직 드러나지 아니한 죄라는 차이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하나도 숨길 수 없이 모든 것이 드러나기 전에 지금 우리는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회개의 영을 간구해야 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깨닫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신명기 29장에 말씀을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보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도록 회개의 영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알아보고 회개하고 끊어버리고 청산하게 하옵소서.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청산할 것을 알 수 있게 하옵소서. 보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조상 때부터 대물림되어 내려온 이 역기능과 죄악이 나의 삶 가운데 올해가 가기 전에 회개하고 청산되게 하셔서 우리 자녀들의 장래의 삶에 더 이상 이런 죄악이 대물림되지 않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예수님의 재림이 이렇게 도둑같이 예상치 못한 때에 갑자기 일어나고 세상의 모든 것이 불에 타 없어져 버리면서 그 하나님의 심판 자리 앞에서 이 땅에 행해진 모든 일이 숨김없이 다 드러날 것이라는 사실은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반응이 있다는 것입니다.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 주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이 다가온다는 사실은 우리의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흔들어 깨우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정말 무엇이 중요하고 인생에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관과 우선순위의 조정을 요구하시는데 신랑이 언제 도착할지 모르기 때문에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렸던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우리에게도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이 우리의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혼인 잔치집에서 주인이 언제 귀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주인이 오는 그 시간에 준비되었다가 맞이하려는 충성된 종처럼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많은 학생들이 학기말고사 시험을 치르고 있는데요. 그런데 교수님, 선생님께서 예상 문제를 주셨다면 그걸 열심히 공부하고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게 지혜로운 학생입니다. 시민권 인터뷰 날짜를 받으셨다면 시민권 인터뷰 예상 문제 120개를 그걸 그냥 모조리 딸딸 다 외우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행될 최후의 심판을 위해서 베드로 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예상 문제집을 제공하십니다. 11절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 주님의 날을 기다리며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야 한다는 이 말씀의 그 원어적인 뜻을 새번역이 좀 더 정확하게 표현했는데 그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해라. 영어 성경에도 보면 NIV에 Speed it's coming. 그날이 속히 오도록 앞당기도록 노력하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주님의 재림의 날을 앞당길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와 시기는 성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결정사항이요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성자도 모르고 오직 성부 하나님만 아시는 날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짜는 사람이 알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의 그 재림에 연관된 사항들을 알려주셨고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열심히 행하는 것이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시는 주님의 날을 앞당기도록 힘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복음 전파, 전도와 선교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십니다. 먼저 천국 복음이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고 그제야 끝이 온다. 그때야 주님께서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땅끝까지 미전도 종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희생적인 헌신을 바치는 것입니다. 이 미완성 과업의 완수를 위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하셨으니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그 어떤 종족, 그 어떤 언어권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희생적인 노력과 헌신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최소한 자기의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모든 언어권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도록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짜를 지연시키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인데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15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우리의 이웃과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아간 우리의 가족들과 일가 친척, 우리의 지인들과 이 열방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고 사랑과 겸손으로 그들을 섬기면서 물질과 우리의 시간을 노력을 투자하며 이 전도와 선교에 힘쓸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며 이 예수님을 그들에게 소개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을 앞당기도록
힘쓰는 길이라고 깨우쳐 주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주님의 나를 앞당기도록 하시는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주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온 세상에 드러나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 주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세상의 모든 나라가 주님의 왕권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나라가 속히 오게 하옵소서. 이렇게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사모하는 말세 교회가 올려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장 22장 그 제일 끝에 20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성령이 함께 외쳐야 하는 기도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찬양으로 부르면서 주님의 나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열방 가운데 선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이 오실 날을 앞당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경건한 삶을 통해 주님의 나를 앞당기라고 깨우치십니다. 11절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서 그 날을 앞당겨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주님의 날을 앞당기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삶의 자세라고 깨우치십니다.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도다. 우리가 바라보고 기다리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사람은 오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현재의 삶에서 의로운 삶을 연습해야 합니다. 매일 예수님을 조금씩 더 닮아가는 성화의 역사,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 힘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의가 있는 곳인 그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기에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다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더럽게 하는 모든 죄와 허물이 씻김을 받고 성결하게 준비된 그 신부의 모습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하여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매일 주님과 교통하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그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 부정한 것이 씻겨지는, 그래서 흠도 없고 점도 없이 깨끗한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평강 가운데 나타난다는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뜻합니다. 영어 성경엔 at peace with him, 주님 그분과 평강 가운데 나타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칭의함을 받을 때 그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로 신분이 회복이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과 내 고집, 내 생각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그 앞에 칭찬과 상급을 받지 못하고 주님 앞에 평화로운 모습이 아니라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은 우리의 모든 수고가 하나님 앞에 불로 시험을 받게 되는데, 불을 통과하고 남는 것이 있으면 주님 앞에서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되지만,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주님 앞에 행한 우리의 모든 것이 불에 타고 없어져 버리면 우리 영혼은 구원은 받지만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것 같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칭찬과 상급을 받으려면 경건한 삶, 의로운 삶을 연습하여 그 의가 있는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 앞에 관계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주님 앞에서 화평한 자로 서도록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거룩한 행실로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순종함으로 사는 것이 주님 오시는 날을 앞당기는 것이라고 깨우치십니다. 마지막으로 17절 18절은 베드로 후서의 본래의 중심 주제를 강조하시면서 편지를 맺습니다. 피할 것은 이 무법한 자들의 이 미혹함을 주의해라. 그리고 적극적으로 추구할 것은 영적인 성숙과 성장을 이루어가라. 17절에 새번역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 사실을 미리 알고 불의한 자들의 유혹에 휩쓸려서 자기의 확신을 잃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우리가 이미 배우고 알고 확신한 일에서 흔들리지 않게 흔들리지 않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미혹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그냥 머리에 아는 정보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참으로 알게 되는 관계적인 암, 매일매일 예수님과 교통하는, 그래서 이 예수님과 이 영적인 교통을 경험하는 체험적인 암, 이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카리스, 그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자라가고 또 그리스도를 아는 참된 지식, 그노시스,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그 신비한 지식, 삶의 어떤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그저 머리에만 알고 있는 이 신비한 지식, 그들의 삶의 부도덕함과 방종함으로 내버려 두었던 그런 지식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과 인격을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아는 그 참된 지식, 주님과 매일 교통하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는 그 그리스도를 참으로 아는 이 신령한 지식에서 자라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시기에 오직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으로 베드로 사도의 편지가 맺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때에 도둑처럼 주님의 날이 임하리라. 주님의 날이 임할 때, 주님 재림하시는 날 하늘이 불에 타 없어지고 우리들의 모든 행실이 하나님의 그 심판석 앞에서 다 밝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에 드러난 죄와 드러나지 아니한 죄의 차이가 있는데, 드러난 죄, 드러나지 아니한 이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오늘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영을 겸손하게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께서 주님의 날이 도둑처럼 임할 것이기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반응이 있다고 하십니다.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조정하라고 하십니다.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여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교통을 하는 것이 그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날을 앞당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가 주님의 날을 앞당기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주님의 날을 앞당기라고 하십니다. 경건한 삶, 거룩한 행실과 이 경건한 삶을 통해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님 앞에 순결한 신부로 서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것이 주님의 날을 앞당기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님을 아는 이 주님과 교통하는 이 관계에서 더욱 깊어져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도둑같이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이 하늘과 땅 모든 것들이 다 불에 타 없어지고 우리의 행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 심판 자리 앞에서 감추인 것 없이 다 드러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지금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의 영을 구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주님의 심판의 자리 앞에서 감추인 것 없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것을 우리가 이미 알기에 우리의 삶에 어떤 반응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느냐, 우리 가치관과 우선순위, 우리의 시간, 우리의 열정, 이제 어떤 것을 정말 가치 있게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야 할지 우리의 우선순위가 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나를 앞당기며 살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주님의 나를 앞당기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또 순종의 삶, 경건한 거룩한 삶이 주님의 나를 앞당기는 것이요, 이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더욱 아는 또 주님의 은혜 안에 자라가라고 하십니다. 주님 그렇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도둑같이 아무도 예상치 못한 때에 갑자기 다시 재림하실 것을 깨우쳐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불타서 없어지고 우리 인간의 모든 행위가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감추인 것 없이 드러날 그 최후의 심판이 있는 것을 깨우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드러나지 아니한 모든 죄까지 지금 다 회개하고 청산하게 하옵소서. 올해가 마치기 전에 우리의 모든 죄와 엮이는 걸 청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재림하시며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의 자리 앞에 우리 모두 다 감추인 것 없이 드러날 것을 깨우쳐주시기에 우리에게 이제 요구하시는 반응,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우선순위가 조정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나를 앞당길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나를 사모하며 선포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경건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준비하면서 주님 재림하시는 날을 앞당기게 하옵소서. 잘못된 신앙에 빠진 자들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님을 아는 지식에 그 참된 지식에서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Cause when we all get to heaven, what a day of rejoicing that will be. When we all see Jesus, we'll sing and shout the victory. Heaven, what a day of rejoicing that will be when we all
Let's sing that again. When we all see Jesus. When we all see Jesus, what a day of rejoicing that will be. When we all see Jesus, we'll sing and shout the victory.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맞아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와 다시 한번 예배하며 세상에 참 빛으로 임하신 그 예수님의 빛이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참 비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올해가 마치기 전에 죄와 역기능을 청산하게 하시고 정말 복음 전파에 힘쓰며 기도와 경건한 삶으로 주님이 오실 날을 앞당겨야 함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을 담아 이 예물을 주님께 바치오니 주님 받으시고 축복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린 성도들의 손길과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생업의 현장을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며 기도와 경건한 삶으로 순종의 삶으로 주님 오실 날을 앞당기면서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더욱 자라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